했으면은 진짜 원망 살 뻔했어요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저희 다 준비돼 있어요. 아니 근데 유진이는 뭐 뭐가 섭섭했어요? 뭐 섭섭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괜찮을까요? 왜요? 왜요? 많이 들었네. 진행하는 게 아주 그냥 원래 제가 하네. 보통 아니야. 일단 약 한 한두 달 전인데요. 오? 최근이요? 네, 매우 최근입니다. 사실 영석 PD님이 항상 저희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다 알지만 알 때니까요, 일바봐. 네, 저희가 월드투어를 글쎄 10개월 동안 했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서 마무리 딱 앵콜콘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고마운 분들을 초대를 하곤 하는데요, 제가 영석 PD님을 초대를 했습니다. 네. 피디님, 아, 제가 좀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준비돼서 제가 좀 급박하게 여쭤보긴 했는데, 네. 피디님, 혹시 시간이 되시면 와주시겠어요? 시간 안 돼. 하지만 제가 서운했던 점, 비단 그것뿐이 아닙니다. 비단? 야, 왜 잘한다. 영석 선배님께서, 아, 유진아, 그때는 해외여행에 가, 아, 나 지금 해외여행 와 있어. 그래서 못 갈 것 같네. 그러나 3일 뒤 제가 들은 소식은요, 바로 국내 여행이었다는 소식입니다. 아깝다. 아, 유진아, 이거 진짜 진짜 아니다. 제가 진짜 정말 진짜 별로다. 제가 웬만하면은요 진짜 여기 너무 좋은 자리, 좋은 자리잖아요. 팬분들도 계시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제가 좀 그래도 귀여운 거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너무 속상해요 지금. 여러분들, 이런 피디님이에요. 자, 해명 시간 드릴게요. 앉아보세요. 나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. 기억도 안 나. 아니, 못 간다고, 시간이 못 간다고 했던 건 기억나는데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해외인 줄 알았는데. 너 어떻게 알았어? 제가 그래서 그 콘서트 날에, 유진아 왜 이번에 다들 초대 안 했어? 이제 제작진 가족분들 왜 초대 안 했어? 그래서, 저 그때 영석 피디님 여쭤봤는데 해외여행 가 계신다는데요? 그래서, 그래? 국내 여행 갔을 텐데? 이러셔가지고,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이러고 이제 잠깐 순간 헷갈렸나 보다. 언니, 해외에 가면 여러분 입국 심사해야 되지, 짐 맡겨야 되지. 거기 들어가서 또 안녕하세요, 저 놀러 왔습니다, 언제 갑니까?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헷갈려요? 내 생각에는 공항도 달라요, 공항도. 옆에 되게 얄미워요. 헷갈릴 수가 없어요. 그쵸? 옆에 되게 얄미워요. 아니, 제 생각에는 잘못 알았겠죠. 유진이의 저기 근처에 계신 분이 잘못 안 거 아니에요? 해외였다라고 제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. 아, 유진아, 그 몇 달 며칠이었지? 아, 아니, 내가 그래야 성공해. 아, 여행이었는데, 내가 기억이 안 나. 근데 제가 이론에서는 근데 해외 나 미국에 있을 때 아니야? 갔다 오셨는데. 근데 가족 여행 말씀하시는 가족분들이랑. 미국 갔다가. 아, 뭐가 이렇게 잘못 어떻게. 두분 화요일 악수 한 번씩 가질게요. 예. 너무 다행이에요.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. 다음에 꼭 또 불러줘요. 결혼 피디님이 어시스턴트 해주신 거 아니죠? 그냥. 아니죠. 두 분에서 약간 수신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? 모습을 보면 띠띠띠 하더라고요. 예. 자, 그럼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나만 아는 나영석의 비...